안녕하시죠? 이어서 도담이 다음에 같이 온 아진이 예쁜 얼굴을 그려봅니다. 뻐꾸기 소리가 어디서 나죠? 예. 감기 조심해야 돼요. 저는 지금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아예 죄송합니다. 마이크 변경시켜야 돼요. 예. 남들 그 한참 코로나 걸릴 때 저는 건강했는데 예, 코로나 다 끝나고 나니까 독감 걸렸네요. 예, 기침이 막 나서 걱정스러워서입니다. 감기도 요즘 감기는 독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특히 어린이 이제 뒤에는 머리가 이렇게 모이죠. 위에 무겁기 때문에 또 잔머리가 또 나옵니다. 제가 좀 말씀드렸죠. 어린이들은 잔머리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어린이들의 특권이에요. 어린이들은 새싹이기 때문에 잔머리가 많이 나, 솜털머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린아이들한테 솜털도 없는 녀석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솜털이 많이 나기 때문이죠. 어른 특권이죠. 어른들은 솜털커녕 있는 머리까지 빠져버립니다. 그러니 어린이들은 솜털머리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실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솜털머리 나는 게 상당히 예쁘고 좋은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두 어린이를 스케치해 드릴 거를 약속 드릴게요. 앞에서 책을 하나 올려놨어요. 책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기 어떤 재밌는 책일 거예요. 예. 지금 조금 전에 도담이 같이 온 도담이 언니인지 동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도담이 그렸고요. 지금은 이제 아진이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예쁘죠? 눈도 반짝반짝 빛납니다. 이 두 영상 공유하셔서 카톡에 담으세요. 그러면 예쁜 추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럼 사인 넣을게요. 여기 원시인 오빠 사인입니다. 예, 카톡에 담으세요. 공유하셔서 카톡에 담고 참 약속한 게 있죠. 이 두 어린이는 쇼트 영상 올려드릴 거로 약속드릴게요. 쇼트 영상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좋은 하루, 건강하고 감기 들지 마세요.